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운동입니다. 오늘은 프레스, 프론트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프레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훈련 잘 진행했고, 이제 요즘에 프론트 스쿼트를 지금까지 많이 가져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150 이상으로는 사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150이 뭐 그럭저럭 다룰만하게 들리게 된것 같고, 이거는 힘이 세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세에 대한 숙달이 잘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프론트 스쿼트도 잘 올라오고 있고, 데드리프트를 할때 제가 왼쪽 허리가 잘 뭉쳤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급하게 운동을 할때 왼쪽 허리가 좀 뭉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허리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200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200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허리도 점점 개선되는 게 느껴집니다. 현재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조금씩 더 먹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조금씩 늘 거라고 예상이 들고, 지금 현재 체중은 87 정도인데, 체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행 능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상태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쌓기 위해서는 일단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허리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다른 분들도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셔야 되는 게, 평상시 일상생활을 할때 척추 위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자세들을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았을 때 허리를 말리지 않게, 그리고 바닥에 앉지 않고, 이런 걸잘 적용하시면은 허리 상태가 평상시에도 좋아지실 거고, 그리고 제가 효과를 많이 본게 있는데, 허리의 안정성이 떨어졌을 때는 스쿼트를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뭔가 허리에 불안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때는 운동을 하기 전에 한 세트 정도만 백 익스텐션을 해보는 겁니다. 약간 정지하는 식으로 수축하고 정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가 꽤 뭔가 빵빵한 느낌이 나게 진행을 하고 나면은, 뭔가 모르게 허리에 받침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운동을 할때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디션도 더 좋아지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걸다 떠나서 평상시에 자세를 잘 가져가고, 그리고 척추위생을 신경 써서 허리에 좋은 상태, 좋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허리가 안 좋거나 어디 뭐 어깨가 안 좋거나 어딘가 불편하신 분들,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뭐 벤치프레스를 꼭 해야 되나요? 데드리프트를 꼭 해야 되나요? 뭐 스쿼트를 꼭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꼭 해야 되는 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스쿼트를 하고 있고, 스쿼트가 좋은 운동인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벨 스쿼트를 꼭 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즘 머신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바벨 스쿼트를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운동하기조차 싫어진다 라고 한다면 머신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바벨 스쿼트라는 이게 가장 효율이 좋고, 다른 스포츠로도 전이도 잘 되고, 그리고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한다면, 굳이 저같이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 뭐 허리가 너무 불편해, 물론 허리 안 아프게, 허리가 더 좋아지게 데드리프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드리프트 자체가 내가 너무 싫어라고 한다면 굳이 꼭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해당 패턴을 데드리프트를 말고 다른 운동으로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때 내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머신 스쿼트, 핵 스쿼트, 뭐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그리고 뭐 런지 등등 이런 다른 다리 운동을 하더라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진행하셔도 되고,
데드리프트가 너무 싫다고 한다면 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백 익스텐션 계열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힙 스러스트, 힙 스러스트 같은 것도 괜찮고, 다른 이런 힙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추가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자체를 떠나서 뭐 맨몸으로 캐틀벨 들고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건강에 그리고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뭐 보디빌더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롱맨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싫고 이런 것 때문에 훈련을 지속하기 싫다면은 다른 것들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바벨 운동을 한번 배워보시고, 혼자 해서 안 되면 배우면 분명 정답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유능한 코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내가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우시면은 안 아프고 드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더 무겁게 드는 방법을 무조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잘 쌓아서 훈련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이 무리해서 다치는 거지 웬만해서는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 운동을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홈트를 차려서도 바벨만 있으면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뭔가 접근하기도 쉽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다른 스포츠에도 전이도 많이 되고 작은 근육들도 많이 쓰이게 되고,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